스파이더맨, 그의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부작 속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3부작 내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 할 선택은 항상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 피터에게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메리 제인 왓슨이 있었고 유일한 친구 페리 오스본이 있었습니다. 피터가 거미에 물리고 힘에 취하고 가족과의 약속도 있고 삼촌의 조언도 무시하고 상처도 입힙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스파이더맨이 되었는데 삼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죽인 것은 자신이 무책임하게 방관한 감독이었습니다. 피터에겐 메이 숙모와 함께 유일한 가족이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삼촌을 잃었습니다. 그 삼촌은 자신이 그리고 메이 숙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항상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I have a father. His name was Ben Parker.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쓰기 위해 피터는 다시 일어났고 진짜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해리의 아버지 노먼 오스본은 회사의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압박으로 스스로를 실험하다 그린 고블린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임을 알게 되자마자 그에게 소중한 사람을 노리기 시작했고 메리 제인과 시민들의 목숨을 쥐고 선택을 강요하며 무력감을 안겨주려 했습니다. 피터의 우선순위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시민들도 구하고자 하였죠. 여기서 시민들도 선택을 합니다. 방관할 것인가? 나서서 도울 것인가? 너나 할 것 없이 돕기로 결정했고 방관자들에 둘러싸여 있던 피터였는데 그동안 스파이더맨이 보여줬던 행동이 그의 주변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메리 제인과 케이블카의 시민들 모두 구해내게 됩니다. 피터 파커의 삶에 충실하다면 범죄나 재난, 사고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피터 파커로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삶에 충실하다면 많은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일도 학업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고요. 스파이더맨의 삶을 살며 그의 시야는 피터 파커가 놓치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에게서 더욱 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터는 스파이더맨의 삶을 스파이더맨의 삶을 선택합니다. 만
닥터 옥토퍼스와의 싸움에서 메리 제인에게 자신이 스파이더맨임을 들켰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메리 제인을 놓기로 했고, 그런 메리 제인은 제이 조나 제임슨의 아들과 결혼을 하다가 뛰쳐나와 피터에게로 갑니다. 피터는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메리 제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녀를 보냈지만 메리 제인 역시 선택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기로. 피터가 진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기 전 삼촌을 살해한 데니스 캐러딘을 제외하곤 복수심에 휩싸인 적은 없었습니다. 피터는 삼촌을 죽인 진범이 플린트 마르코임을 알게 되었고, 해리는 아버지를 죽인 스파이더맨이 피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터와 해리 둘 모두 복수를 택했고, 피터는 우연히 얻게 된 심비오트 수트로 복수를 성공한 듯 했습니다. 플린트 마르코를 물에 곱게 풀어 떠내려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이슨과 기뻐할 줄 알았지만 벤 삼촌은 남겨진 가족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길 바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복수심에 휩싸이면 멀쩡한 사람도 괴물이 된다고 말해줍니다. 피터의 정서적 환경이 벤 삼촌과 메이 숙모였다면 해리의 경우는 노먼이었습니다. 노먼의 망령은 복수를 원했고 기억을 잃고 되찾은 후에도 복수를 택합니다. MJ를 협박해 피터와 헤어지라 하고, 헤어진 이유가 자신임을 밝혀 피터의 마음을 찢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심비오트의 영향이 남아 복수심에 휩싸여 있었고, 심비오트 수트를 입고 해리에게 복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카피한 에디 브락에게도 복수하고, 자신을 버린 메리 제인에게도 복수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좋아했던 메리 제인을 때리고 나서야 그의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고뇌에 잠긴 피터, 자신이 괴물이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듯 합니다. 조용한 교회에서 경험을 떼어냈고, 메이 숙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자 먼저 스스로를 용서하라 하는 메이 숙모.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 피터가 샌드맨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용서를 표현했고, 피터는 샌드맨을 용서함으로써 복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사 버나드의 말을 들은 해리 또한 피터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목숨도 바칠 수 있었던 친구를 위해 정말로 목숨을 바치고 둘은 마침내 서로를 용서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 같지만, 조금 곱씹어보면 모두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인데요. 현실은 비록 안 좋은 소식으로 언론에서 접하는 어른들이 스파이더맨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지만, 제가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스파이더맨을 떠올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더블링TV였습니다.